평생 시험도 받았다고. 84. 그가 이번엔 3시간 넘는 연극에 도전합니다. 외워야 할 대본만 해도 무려 99쪽. 아, 이게 지금 대본이에요? 이게 대본. 어, 두껍다. 두껍지, 이거는. 내 건 다 체크를 해놓고. 구분해서 이제 그다음에 조금 더 이제 보완하고 나름대로 뭐 이제 설정 디테일 액션에 디테일 다 붙여놨죠. 얼마 되신다 그랬죠 선생님 물량이? 이게 500 지금 조금 줄여가지고 560마디. 560. 그러면 선생님 이거 대사를 어떻게 다 외우세요? 아니 외지 않으면 할 수가 없지. 배우가 외지 않으면 어떻게 해. 그럼 연구를 할 수가 없는 거지. 그게 전 사실 제일 신기해요. 어,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나의 스스로에 대한 도전이고 나의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점검이다. 자 이제 선생님 가십니다. 그는 지금 대학로에서 가장 최고령 배우이면서 동시에 가장 바쁜 배우이기도 합니다. 시험 빌지 말아. 죄송합니다. 너는 아주 팬라고 들은 거 같아. 여든을 훌쩍 넘긴 나이에도 청년 뺨치는 에너지. 비결이 있겠죠? 세월을 의식 안 하니까. 그러니까 아직까지 막 벌써 가만히 있어. 내가 벌써 이렇게 늙었나. 아이고 이제 갈 때 얼마나 오래. 여기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으니까. 아직은. 아직도 연기가 즐겁고 좋으세요? 좋지. 그게 유일하게 내가 사는 하나의 생명력이니까. 그래. 61년을 하셨는데도 그래. 아직도 대본 이렇게 보면 아 뭘 좀 해야 되겠구나 뭘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욕심이 남아 있으니까 에너지가 슬슬 생기지.